하나, 둘, 셋. 저는 활동명은 헤이입니다. 헤이로 활동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헤이입니다. 네. 첫 번째 음원을 낼 때 고민하다가 제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히브리어 다섯 번째 알파벳인 그 헤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통해 숨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단어? 언니 나 무슨 말 많이 하지? 그만해 라는 말을 자주 해요. 요리? 에너자이저. 욕. 성경책? 불을 필 수 있는 것. 친한 친구 한 명. 제가 미국에서 왔거든요. 그래서 사역지를 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예배인들을 섬기게 돼서 그 부분이 가장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이번 곡은 첫 번째 주님만을 바라매 애를 발표했던 곡 작곡자가 이번 첫 번째는 제가 작사를 했지만 이번 곡은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. 자기가 아껴뒀던 곡이라 그러면서 줬는데 처음에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후렴 부분이 많이 따뜻해서 제가 처음에 너무 좋았었는데 이 곡을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곡마다 말씀을 항상 같이 가는 거를 원했어요. 또 이렇게 전에 곡도 말씀이 잠언 말씀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두 번째 곡은 참 말씀을 넣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억지로 넣는 거는 아니다 싶고 했는데 편곡자가 그 인트로와 또 중간에 인터루드와 아우트로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에 익숙한 이제 찬송가를 편곡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제가 불렀던 부분보다 오히려 그 부분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. 사실은 찬양사역자, 예배 인도자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.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겠다 하며 저에게 곡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. 하나님께서 주님만의 바라내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 를 주셨는데 아티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찬양을 듣고 아 마음이 힘들다 아 이 사람의 찬양을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역자로 남고 싶습니다.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흘려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찬양으로 하여금 힘을 얻는 삶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승리하세요. 하나님.